이렇게 하면 감염이 안될수 있다. 그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염이 안될 것인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의학적인 또 임상적인 내용들을 90일 동안 체험한 과학자들과 또 의사들의 그 발표에 의해서 그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전달된 것을 제가 정리를 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한 바이러스 혹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어떻게 내적으로 우리의 내공을 강화시켜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많은 혼돈을 일으켰던 그 우한 바이러스에 대한 예언설이 굉장히 많이 떠돌았습니다. 1989년에 발표된 이 책, 딘 쿤츠가 세상에 내놓은 이 소설인데요. The Eyes of Darkness. 암흑의 눈들이라는 소설인데요. 이 소설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They call the stuff Wuhan 400 because it was developed at their RDNA labs outside of the city of Wuhan, and it was 400th viable strain of man-made microorganisms created at that research center.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벌써 언제 쓰여진 것이냐면 30년 전에 우한 400이라는 그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제 이 소설책에서 썼고, 그 다음에 400은 400번째로 만든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미생물이다. 그래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미생물 음모론으로 인터넷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야, 이 소설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세계적인 역병을 이미 예언한 바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정확하게 보면 1981년에 내놓은 그 책에 보면 이것을 우한 400이라고 하지 않고 골기 400이라고 또 이름이 있었습니다. 같은 저자가 처음에는 골기 400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골기 400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 골기 400 혹은 우한 400이라는 그 바이러스는 이 소설책에 의하면 24시간 내에 100%의 치사율을 가진 바이러스로 소설책에 쓰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예언이 아니고 아주 좋은 추리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음모론을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은 음모론을 세상에 전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추리 소설로 이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1989년에는 우한 400이라는 이름으로 이 바이러스를 소설책에 썼고 1981년에는 골기 400이라고 이 소설을 썼기 때문에 예언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은 추리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한 사람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2008년에 실비아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2020년 정도 되면은 아주 심각한 폐렴과 같은 그 질병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정말 야 이거는 뭐 무당과 같은 예언자가 아닌가 라고 이제 또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는데 사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한 다른 내용을 보면 예언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다른 내용은 실제적으로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라는 그 신경마비 증상이나 또 비만, obesity, 비만, 그리고 blindness, 소경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시대가 2020년이면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그 진정한 예언자였다면 이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우연의 일치로 좋은 추리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우리 정신건강에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컨테이전이라는 그 전염병 영화가 2011년에 이 중에 나왔는데요. 역시 이것도 거의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스윽하게 묘사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예언적인 영화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것은 H1N1 그 바이러스에 대한 것을 기초로 해서 잘 제작한 추리 영화에 불과하지 예언적인 영화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내기가 쉬운 내용들입니다, 사실.
그리고 빌 게이트가 2015년에 또 예언했다 했는데 이빌 게이트도 연구의 결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할수 있었습니다.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으로 수천만 명의 인명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것들은 모두 2002년부터 시작됐던 그 SARS 바이러스, 심각한 급성 호흡기 증후군이라는 그 SARS, 첫 번째 SARS를 기초로 해서 13년 동안 연구된 그 논문들을 정리해 보면 사실 많은 과학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대책을 세우는 것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만 본다면은 격리해야 되고 또 그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여행을 막아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지구촌에 지구촌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연구 결과를 보시면 2015년에 이미 SARS-like cluster of circulating bat coronaviruses show potential for human emergence. 말굽박쥐 코로나 바이러스가 숙주로 사용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SARS와 같은 그러한 역병을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 하는 논문을 5년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2015년에 발표가 됐다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아주 대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잘 알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만 제대로 이렇게 살펴본 지혜로운 지식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차단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뭐 예언됐는데 왜 우리가 꼼짝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있는가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지금 중요한 것은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줄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주고 그리고 우리만 살기 위해서 마스크를 사대기를 하거나 또 음식을 사대기를 하거나 또 싸우거나 또 공포감에 휩쓸리거나 하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빌 게이트가 며칠 전에 건강이냐 경제냐 하는 그 내용으로 이제 인터뷰한 장면인데 빌 게이트 같이 이제 경제적으로 전혀 부담이 없는 사람은 지금은 어렵지만 무조건 격리시켜가지고 고통을 좀 감수하면 우리가 빨리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 달을 연명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의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이제 1단계로 의학적으로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고요. 2단계로 생활의학적으로 오늘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마스크를 쓰는 것, 누차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손을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으므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습관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마스크가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에서는 좀 무시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이것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이그 커브라 그러죠. 커브가 납작해졌다. 그래서 올라가는 추세를 납작하게 만들었다 하는 그 역학적인 그 언어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지금 납작하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과 또 중국과 독일과 이탈리, 그다음에 뉴욕에서 3개월 동안 이제 병마와 투병하고 또 임상적인 연구와 관찰을 한 결과 소독하는 것과 마스크를 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굉장히 큰 문제는 폐렴으로 진행이 되고 호흡곤란이 오면서 많은 경우에 장기에 손상이 가고 그다음에 심장 마비가 온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뉴모니아, 바이럴 뉴모니아, 그 바이러스형 폐렴이 오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그 폐렴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부분, 중간 부분, 아랫부분. 폐렴이 있더라도 또 걸렸더라도 면역력을 향상해서 극복할 수 있다면은 사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더라도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이제 통해서 어느 정도 산소 공급이 된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또
면역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고 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인공호흡기를 의존하기 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면역력을 어떻게 향상시키느냐 하는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항상 건강식생활에 포함되고 있는 딸기들입니다. 산딸기. 그래서 붉은 레즈베리, 블랙베리, 그 다음에 블루베리 이세 가지는 우리 식탁에 항상 있으면 도움이 되는 산딸기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천연 면역 강화법이라고 제가 이제 타이틀을 붙였는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식탁 속에 항상 있었으면 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립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G bombs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G, 그 다음에 bombs, 폭탄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폭탄이야. 면역을 일반적으로 강력하게 만드는 G bombs인데요. 어떤 것들이 있냐. 첫 번째, greens. 그 다음에 두 번째, beans. 세 번째, onions. 네 번째, mushroom. 다섯 번째, 딸기, berry. 그 다음에 여섯 번째, seeds인데요. 견과류와 이제 씨앗 종류인데,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초록빛 채소, 두 번째 콩, 그 다음에 세 번째 양파와 마늘, 네 번째 버섯, 다섯 번째 산딸기입니다. 콩, 여러분들 다양한 콩들을 그냥 콩밥 정도 해 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주먹씩 또한컵 정도는 매일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좀 힘들면 그냥 수프로 해가지고 콩을 끓여서 드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onions and garlic. 이것은 어떠한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항염제, 그 다음에 항암제, 그리고 면역 강화제인데요. 마늘과 양파, 어떤 모양으로 드셔도, 어떠한 그 조리 방법으로 드셔도 도움이 됩니다. 마늘은 여러분들 이미 아시는 대로, 냄새 나는 부분이 이제 항암제, 항염제, 그 다음에 면역 향상제인데, 마늘을 으깨고 난 다음에 10분 정도 기다리면은 그 알리신으로 변합니다. 이것은 한번 이렇게 변하고 난 다음에는 음식 속에 집어넣어서 끓이거나 뭐 숙성을 시켜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분 정도 으깼을 때이 알리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전혀 냄새를 나지 않게 하려면 처음부터 익히고 숙성을 시켜도 S-alyl-cysteine이라는 것이 나와서 우리에게 이제 항암제, 항염제,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좋아하는 다양한 버섯들, 여러분 여기 다양한 버섯들이 있는데, 버섯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국이나 뭐 나물이나 어떠한 모양으로도 드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다른 것을 아무것도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손쉽게 씻어서 바로 드실 수 있는 딸기 종류, 산딸기 종류를 하루에 한 컵이나 두 컵씩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씨앗 종류 있죠? 여기 보면은 아마씨도 있고, 호박씨도 있고, 해바라기씨도 있고, 다양한 씨앗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음식을 통해서 섭취가 되면은 우리의 몸이 아주 건강하게 변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실 먹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빛을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주 싫어하는 것이 따뜻함과 건조함과 그 다음에 밝은 빛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밝은 햇빛이 있는 따뜻한 곳에 있으면은 바이러스가 잘 살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을 하시고, 그 다음 햇빛을 쬐으셨을 때 무엇이 분비가 돼요?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면서 여러분들의 장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여러분들이 드셨던 좋은 항산화제, 항염제,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 음식들이 몸속으로 흡수가 잘 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운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햇빛을 통해서 노출되는 자외선은 비타민 D를 만들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살균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많은 곳은 피하지만 자연과 이번 기회에 친해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나면 햇빛을 충분히 쬐시고 나시면 여러분들이 세로토닌 분비가 잘 되는데 또 역시 특별히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되게 하는 음식들이 있는데 바나나, 키위, 사과, 그다음에 다양한 견과류가 여기 있습니다. 아, 호두가 보이고 은행도 보이고 알몬드도 보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을 드시게 되면 두뇌에서 세로토닌 형성과 분비가 활성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장 기능이 또 건강해집니다. 장 기능이 건강해야지 배설이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의 그 배짱,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는 그러한 그 현상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세로토닌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배짱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되고 나면 저녁 때는 또 어떠한 효과가 있을까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그 변해서 우리에게 단잠을 가져다 줍니다. 단잠을 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불을 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을 주무시기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불을 끄시고 전화나 모든 그 아이패드나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기 위해서 끝까지 들고 계시는 것을 다 놓고요.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위를 꽉 채워 놓으시면 숙면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주금연, 담배를 피지 않으시고 술을 드시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걱정이 되고 잠을 잘 주무시기 위해서 술을 한 잔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술을 드시게 되면 딥슬립,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주무시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감퇴가 됩니다. 그리고 가벼운 산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힘들게 운동을 하시지 말고 가볍게 따뜻한 햇볕을 쬐이시면서 적당한 자외선을 쬐이시면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산책을 했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잘 분비가 돼서 그 햇빛을 통해서 이제 세로토닌이 만들어진 것이 분비가 돼서 그 만들어진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을 깨기 위해서 카페인을 마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커피를 피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커피를 빨리 신진대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카페인이 큰 역할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카페인이 여러분들의 숙면을 방해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대가 푹신푹신하게 되면은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잠을 숙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하는 것도 확인된 바 있고요. 그리고 온도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더운 것들, 그 다음에 시간을 뭐 아무 때나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것이 건강 숙면에 또 수면 습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자파나 빛을 피하는 것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을 피하는 것, 밝은 불을 피하는 것, 그다음에 전자파나 그다음에 계속 눈을 자극하는 것을 피하는 것. 요즘 시대에는 매우 중요한 것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왜 잠을 못 자지? 잠을 못 자지? 불면증이 있는 분들은 그 불면에 집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그것을 잊어버리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식생활 잘 하시고 햇빛을 쬐일 수 있는 운동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걱정하시지 말고 캄캄한 상황에서 이제 눈을 감고 누워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시지 말고 좋은 생각과 차분한 명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심호흡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제가 과거에 심호흡하는 것을 소개드린 바가 있는데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천천히 머릿속에서 연상을 하시면서 들여쉬시고 내쉬고 들여쉬시고 내쉬고 해서 호흡하는데 집중을 하시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들이 숙면을 취하시는 단잠으로 빠져드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다양한 방법으로 단잠을 여러분들이 이루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분들을 제가 보게 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콩나물 기르기를 좀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기회에 제가 늘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콩나물 기르기, 콩나물이 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콩나물을 만드시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지만
콩나물, 여러분들이 드시는 콩나물을 만드시려면은 그 햇빛을 차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까만 면을 올리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하루에 6번 정도 물을 주시면 저희 집에서 기른 콩나물 사진을 직접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몇 시간 내로도 이렇게 콩나물이 돼서 쑥쑥 올라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콩나물을 보시면서 생명력에 대한 그 경이로움과 또 이런 그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을 하시면 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달하는 사람,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공공장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이웃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그러한 습관을 이번 기회에 가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큰 위기 때 남을 위해서 또 남을 배려하는 것,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남을 보면은 이남 안에 나라는 글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항상 새롭게 제가 제 자신에게 이제 상기시키는 글자인데요. 이 남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좋은 생각을 한번 복습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믿어주는 만큼 잘하고 아껴주는 만큼 여물고 인정받는 만큼 성장한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여러분들의 이웃이 됐든 또 친구가 됐든 믿어주고 아껴주고 인정을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사시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우리가 공포에 휩쓸리지 말고 성장과 또 사랑과 감사를 통해서 좀더 우리가 향상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됐으면 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깊은 말씀 연구를 위해서 저희 오늘의 신앙 TV 방송은 성경 연구 코스인 말씀의 향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책자는 성경에서 꼭 이해해야 할 내용을 5권으로 요약한 책입니다. 또한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혼자서 연구하실 수 있도록 다니엘서 예언 연구와 요한계시록 예언 연구 책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를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의 전화번호 562-405-2806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